나뭇잎이 하늘을 사랑하고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던 아주 먼 옛날 강가에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강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는 원숭이가 살았습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거북이가 한가롭게 모래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높은 나뭇가지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물결은 반짝이고 나뭇잎은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어? 바나나 구름이다! 파란 하늘에는 바나나 모양을 한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었습니다. 바나나 구름을 보자 거북이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멀리 강 위쪽에서 나무 한 그루가 떠내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바나나 나무였습니다. 거북이는 바나나 나무를 붙잡아 힘겹게 강가로 꺼냈습니다. 나무 위에서 이 모습을 본 원숭이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거북이가 건져낸 나무에는 잘 익은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보자 원숭이는 욕심이 났습니다. 내가 나무 위에서 먼저 봤어. 그러니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꺼냈으니까 내 거야. 거북이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둘의 다툼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원숭이가 꾀를 냈습니다.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 다투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싶어 거북이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나무를 둘로 갈라서 하나씩 갖기로 해. 내가 생각해냈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하면서 원숭이는 바나나 나무를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달린 윗부분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나무 밑동을 가진 거북이는 원숭이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는데 바나나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약속한 대로 나눠 가졌는데 무슨 소리야? 바나나를 모두 딴 원숭이는 나무를 땅에 심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바나나가 또 열릴 테니 너도 해봐. 원숭이는 바나나를 양팔에 가득 안고는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거북이는 할 수 없이 원숭이 말대로 양지 바른 땅에 바나나 밑동을 심었습니다. 해와 달이 몇 번이나 뜨고 졌습니다. 원숭이가 심은 바나나 나무는 잎이 시들고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심은 나무 밑동에서는 파릇파릇 새 잎이 돋아났습니다. 어느새 가지도 쑥쑥 올라가고 잎사귀도 많아져서 제법 큰 바나나 나무로 자랐습니다. 우와! 내 나무가 살아났다! 거북이가 심은 바나나 나무에는 어느덧 하나 둘 바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찾아왔습니다. 내 나무 잘 자라지? 아니, 금세 말라 죽었어. 실망한 듯 원숭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 나무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 바나나도 많이 열린 것 같은데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이 말을 들은 원숭이는 또 야근 꾀를 썼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줄까? 고마워. 같이 나눠 먹자. 원숭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아! 바나나 던져줘! 거북이는 나무 밑에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던져주기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바나나를 내가 왜 주냐? 원숭이는 바나나를 양볼 가득 우겨넣고 약올렸습니다. 거북이는 화가 났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를 속인 원숭이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크고 작은 조개껍질을 잔뜩 주워왔습니다. 바나나 나무 밑에 조개껍질을 골고루 뿌린 다음 원숭이가 보지 못하도록 잎사귀들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코코넛 껍질 밑에 몰래 숨었습니다.
그때까지 원숭이는 바나나 나무 꼭대기에 앉아 바나나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바나나를 다 먹고 배가 부른 원숭이는 주르르 나무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내려왔습니다. 아따가! 발을 땅에 내딛는 순간 원숭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찌나 따가운지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발바닥은 더욱 따갑고 아팠습니다. 틀림없이 거북이 짓일 거야. 원숭이는 화가 나서 거북이를 혼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원숭이는 까치발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코코넛 껍질 밑에 숨어있는 거북이를 찾아냈습니다. 나를 골탕 먹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원숭이는 거북이를 번쩍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강물에 던져줄까? 절구에 넣어 찌어줄까? 거북이는 놀란 척 대답했습니다. 싫어. 강물은 정말 무서워. 차라리 절구에 넣어줘. 그러자 원숭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바보, 물을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그렇다면 강물에 던져주지. 원숭이는 거북이를 힘껏 강물에 던졌습니다. 거북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물 위로 떠올라 헤엄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야말로 바보로구나. 난 물이 얼마나 좋은데. 그제서야 속은 걸 안 원숭이는 약이 올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럴수록 조개껍데기가 발바닥에 박혀서 발바닥은 더욱 아팠습니다.